설악산에 왔습니다. 저는 울산 바위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4시 57분쯤에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나름 일찍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오니까는 주차하려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관광객 대만, 중국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단풍 시즌인데 뭐 아직은 단풍이 붉게 물든 이런 풍경 같은 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안 보이고요. 설악산 초입에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올라가다 보면은 단풍이 좀 물들어 있으면 좋겠네요. 울산바위. 계단이 엄청 많네요. 보이기만 하니까. 울산바위 올라온 거야? 아니야, 못 갔어. 아이고, 1cm 움직였습니다. 아, 움직였어요? 보이지? 야, 많은 분들이 사진 찍고 식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심박수가 157이고요. 1시간 58분째 올라가고 있어요. 계단이 엄청 많아요. 네. 확실히 곳곳에 단풍이 그래도 꽤나 물들었어요. 뭐 아직은 절정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 진짜 많이 왔다. 힘들어 뒤지겠네. 바람 분다. 바람 불어. 시원해. 여기 올라
왔어요. 야,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 42분 걸렸습니다. 5.59km. 저기는 속초. 먹고 나서 먹었더라. 예. 오늘 일정은 울산 바비 정상 찍고 여기 설악산 근처에 있는 야영장에 가가지고 캠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의 다 하산을 마쳐 가고 있고요. 점심 식사를 좀 먼저 하고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야영장에 도착하니까는 은근히 굉장히 좀 쌀쌀하더라고요. 특히 제 사이트가 약간 음지더라고요. 바로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한기가 좀 많이 느껴집니다. 솔로 텐트랑 타프 이렇게 구축했고, 근데 이제 타프는 가져왔는데 풀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좀 고민하던 차에 다행히 기다란 부러져 있는 죽은 나무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사이즈가 딱 괜찮고 해가지고 타프까지 구축했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나름 일찍 도착했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티타임을 가지려고요. 그 전에 친구 세팅을 안 해가지고 요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제품 이름이 기억도 나지도 않는 건데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어요. 캠핑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13년 전인데, 물론 그때는 이제 좀 깔짝깔짝 했었고 6년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근데 나름 되게 쓸만합니다. 되게 좋아요. 무겁고 커서 그렇지, 근데 이런 게 이제 또 열이 잘 전달되는 구조라서 백패킹에는 맞진 않겠지만 그래도 쓸만합니다. 하초코. 냄새 죽인다. 다이제스티브 가져왔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먹었었는데 핫초코나 커피에다가 다이제스티브 뿐만 아니라 비스켓,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담가 먹었죠.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곧 있으면 해가 저물어 갈 것 같습니다. 야,
헤드랜턴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완충을 해가지고 왔는데 전원 버튼을 누르던 빛 조절기를 누르던 배터리 잔여량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아 이걸 저번에 그 선자령 가서 비 맞아서 그런가 이거 완충하고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왔거든요. 이게 안 켜져 버리네. 아 참. 아 이거 오랜만에 파이어박스 스토브 프리스타일 가져왔어요. 이게 약간 누린내가 나네. 양파를 가지고 왔는데 요거라도 좀 구워서 먹어야겠어요. 약간 누린내를 좀 잡아주려나 모르겠는데. 파김치 가져왔어요. 파김치. 아우 진짜 배고프다. 지금 7시 22분이에요 아 맨날 캠핑 올 때마다 뭐 이것저것 하느냐고 맨날 늦습니다 저는.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은 게 있어가지고 아 탄다 어우 고추장을 집에서 포장해 왔어요. 뭐 쌈장도 좋은데 저는 이 고추장 찍어 먹는 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 파절이 가 파절이 소스. 아 파절이가 너무 많다. 아 너무 배고팠어 진짜. 아이 되게 안 되네. 일단 제가 준비한 음식은 라면도 있었습니다. 국물도 좀 먹어줘야지. 이제 가을 지금 춥거든요. 아 바람도 좀 제법 불고 춥습니다. 추워. 그냥 캠핑장 와서 캠핑하는 것도 좋지만 등산하고 캠핑을 이어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재밌네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등산만 하기에는. 그래서 오늘처럼 계획을 잡아보고 해봤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하루가 알찬 느낌이고 굉장히 좀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다 됐나? 아, 좀 짜다. 아, 파김치가 좀 남아가지고.
아. 한 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온 거기 때문에 매우 피곤합니다. 빨리 잠을 청하도록 하고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져온 에어매트가 고장이 났어요. 공기 주입을 빵빵하게 해놓고 그렇게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세 번인가 네 번째 정도 사용하니까 이게 바람이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이걸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AS가 안 됩니다. 네. 일단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 막 환기가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바닥에서. 유자 히비스커스 티. 이거 블렌딩 차예요. 물이 끓는다. 끓어. 히비스커스 티, 유자청. 요거 토스트빵 갖다가 간단한 조리를 하려고 했어요. 버터를 안 가지고 왔네? 이게 지금 제가 하려는 게 되게 초간단 음식인데 버터가 있어야지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어차피 버터가 없으니까 요거라도 그냥 끼니를 때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나가서 먹어야지. 아우, 뻑뻑해. 제가 보여드릴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헤드랜턴도 고장이 나고 작동도 안 되고 식재료나 버터 뭐 이런 것도 챙겨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작은 불편함이 좀 있었지만 이런 경험을 쌓아가면서 다음번에는 또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